예술 질문 한번 봅시다. 브레송, 브레송, 송송송송, 브레송 봅시다. 자, 1문단. 자, 브레송은 일상적 순간에 예술적 생명감을 부르는 사진작가다 해서 1문단, 2문단, 뭐, 브레송, 브레송, 브레송 맞죠? 마지막 문단 봤더니 이처럼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은 평가를 받았다 했으니 이 글의 화제는 브레송의 뭐다? 결정적 순간에 대한 얘기지. 맞죠? 그래서 아하,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이라는 화제구나. 이거는 지금 사진입니다. 그죠? 자, 결정적 순간이면 일상적 순간에 예술적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는 피사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사체의 자연스러운 동작이나 표정을 찍는 사진기법. 자, 요게 바로 피사체가부터 사진기법, 요까지가 아마 결정적 순간에 대한 얘기죠. 보았더니, 우리가 흔히 많이 찍는 방식이네요. 그죠? 아무 때나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지도 모르는 사이에 찰칵해버린다는 얘기죠. 그지? 그게 상당히 뭐다? 자연스럽고, 이런 게 바로 자신의 예술성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들어가야죠. 2문단. 여기까지가 화제 제시입니다. 맞죠? 핵심적인 말 뭐죠? 방금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하고 관련된 1문단에서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는 말 뭡니까? 빨리. 셈 벌써 잡았어. 뭐 하지 못한다? 의식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었지. 그 다음에 자연스럽다라는 말이 있었지. 저는 그리기 전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맞죠? 그렇다면 브레송과 관련된 우리가 지문을 암기하지 않는다더라도 브레송의 미학은 뭐다? 의식하지 않는 거고 뭐 하는 거다? 자연스러운 거란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이런 것들 이거 문제 읽으면서 기억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 아닌 것. 맞지? 사진작가 의도대로 뭐. 자, 일단 가봅시다. 나중에 한번 봅시다. 또 2문단 가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또 뭐고? 브레송은 사진을 촬영하는데 자신의 예술성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제. 했더니 뭐하고 뭐하고 안정된 구도도 있고 뭐다? 유동성이란 단어가 또 나오지. 자, 쌤은 지금 키워드들 봐라. 글을 딱 보는 순간에 그 키워드 중심 읽기제. 맞지? 키워드를 읽어야 됩니다. 아까 과학 지문이 아니라, 이런 지문들은 이제 꼼꼼히 읽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를 읽어야 돼요. 아, 지금 이제 난 벌써 브레송과 관련해서 네 개를 잡았습니다. 의식하지 못한다. 누가요? 피사체가. 자연스럽다, 피사체는요. 그 다음에, 브레송이라는 사람은 의도를 하지. 맞지? 먼저 뭐, 안정된 구도와, 자, 안정된 구도와, 바로 쳤죠? 자, 해서 어디까지고? 여기 있네. 그 다음 유동성은, 여기까지인가 봐, 그자? 해서, 안정된 구도가 뭐고, 유동성이 뭔가를 풀이하고 있죠, 지금? 자, 안정된 구도가 뭔가를 또 봅시다. 안정된 구도란, 안정된 구도란, 회화에 기초한 구도를 통해 사진에서, 아, 쉬운 말입니다. 그죠? 구도, 안정감을 느끼는, 그게 안정된 구도겠지, 그지? 하는데, 그가 사용한 회화의 구도를 뭐이다? 황금 분할 구도, 기하학적 구도, 주요 요소들, 를 대비시킨 구도였다 했더니 황금 분할 구도가 나오고요, 기하학적 구도가 나오고요,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지. 맞죠? 아, 얘는 구도를 먼저 그랬더니 동과 정의 대비, 상하 대비, 좌우 대비, 대각선 대비 이런 거를 했단 얘기네. 이게 미리 이런 것들을 미리 뭐 했다? 계획했네요. 지금 뭐 설명합니까? 브레송의 뭐다? 아까 뭐였지? 브레송에 결정적 순간을 어떻게 촬영하는가에 대한 얘기다.
먼저 얘는 뭘부터 잡아놓는다? 사진이 그도부터 딱 잡아놓네, 그자. 응?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유동성은 움직이는 대상에 집중하는 것으로, 그가 자신이 미리 계획했던 뭐다? 미리 계획했던 구도. 이 셋 중이죠, 그죠? 이런 구도 속에 이제 피사체가 들어올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리네. 이해했습니까, 지금? 대충 이런 거죠, 그죠? 카메라 안에, 네모 카메라 안에 프레임 속에 일단 넣어놓고, 자, A 지점에서 마음껏 한번 움직여보세요.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하면서 구도에 딱 들어오는 순간 피사체는 모르겠지만 착한 누른다는 얘기죠. 맞죠? 그리고 구도를 잡는 건 안정된 구도. 피사체가 모르게 움직이라 해놓고 찍는 게 바로 유동성이죠. 여기까지 들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편. 아, 이 유동성이 미안하지만. 여기까지죠. 맞죠? 한편, 카메라를 눈을 연장으로 생각했던 그는 화각이 인간의 시야와 가장 비슷한 뭐를 사용했다? 표준 렌즈를 사용했고, 사람의 뭐다? 눈높이에서 촬영했다. 이런 키워드들 챙겨가는 거야. 화각은 범인데, 표준 렌즈에 비해 광각 렌즈나 플래시 같은 거는 안 쓴다는 얘기죠. 아, 아까 이거는 뭐다? 뭐와 관련된 말이고? 아까 1문단이 뭐와 관련된 말이고, 이거 표준 렌즈와 사람의 눈높이는 1문단이 뭐와 관련된 얘기야? 난 알겠는데. 아까 키워드 뭐 있었지? 자연스럽게라는 말이 있었지. 그지? 그거하고도 또 관련되는 말이죠. 맞죠? 그래, 사람 눈높이 찍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지. 이해했습니까? 자, 이제 뭐 나오노? 예시 나오죠. 예시 나왔네. 순간의 미지라는 자신의 사진집에서 결정적 순간이란 어떤 하나의 사실과 관련해 시각적으로 포착된 다양한 모습들 하나랄랄랄랄랄랄라. 그래서 뭐와 뭐가 내용과 구성이 조화를 이룬 결정적 순간, 해서 타이밍을 맞췄다는 얘기죠. 이후 큰 영향을 주었다 이거죠. 이제 브레송이 아니고 누가 나온다? 이제 마크 코엔이 나오죠. 맞죠? 마크 코엔은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이네요. 자, 이번에는 또 뭐다? 마크 코엔의 뭐다? 결정적 순간이네요. 자, 여기서 빗금 꺼야 되지? 마크 코엔의 결정적 순간입니다. 맞지? 했을 때 이제 딱 보는 순간, 아하,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공통점 차이점을 읽어야 되죠, 이제. 했더니 봐봐라. 자, 마크 코엔 관련된 말이 뭐 있노? 돌발성이란 말 있지. 돌발성. 그 다음 또 뭐다? 근접 촬영 있죠. 맞죠? 독특하면서 기발한 순간이죠. 어? 이번에 무슨 렌즈고? 그죠? 이거 다르죠? 광각 렌즈입니다. 이거는 서로 다르지. 부착한 카메라를 들고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돌발적으로 접근해 카메라를 헛, 아, 어디서? 허리 밑, 눈높이가 아니고요, 그죠? 허리 밑에서 위치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각도로 촬영했다. 그는 대상의 일부만을 잘라낸 구도로 사용하게 되었고, 아, 뭐까지 사용했네, 얘는 지금 플래시까지 사용했네, 그죠? 얘는 플래시 사용 안 했죠? 그지? 사용해 그림자 모형을 의도대로 하고, 자신 원에 측하면 눈으로. 자, 그래서 눈으로 보는 세상과 다르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자신만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했다까지 됐죠. 이처럼 예술가가 자신이 원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중요성, 브레송의 결정 순간은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의의가 나오죠. 이제 마지막에.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뭐다? 적절한 것 찾습니다. 바로 답 나오죠, 이거는. 정답 몇 번? 2번. 넘어갑니다, 이거는 그냥.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 갑니다. 자, 윗글을 읽은 후 정리한 독서도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알게 된 점이라는 것은 윗글의 내용에 있냐 없냐죠. 일치 여부 판단하는 거죠. 자, 브레송의 사진에 회화가 미친 영향 있었습니다. 지겹도록. 마크라는 사람이 있었고 마지막 문단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브레송의 사진에 주로 사용된 구도가 아까 세 가지 있었지. 황금 문알부터 해가지고 있었고요. 마지막 문단에 3번 있었지. 그 다음에
더 알고 싶은 내용이라는 것은 지문에는 뭐하지만 언급이 안 돼 있지만은 논지하고는 관련이 있어야 되죠. 맞지? 마크 코엔이 결정적 순간을 포착해 주로 사용될 렌즈는 무슨 렌즈였습니까, 이거? 광각 렌즈라고 지문에 있는 알게 된 점이죠, 요거는. 정답 몇 번이네? 4번이네. 마크 코엔의 결정선에 잘 드러난 대표 작품은 예시가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더 알고 싶네요. 그죠?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 기억이 뭐고, 니은이 뭐죠? 아마, 브레송하고 마크 코엔이겠죠. 그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했죠? 이것도 우리가 줄 건 겁니다. 맞죠? 그죠? 기억은 기억만 봅니다. 일단 기억은 돌발성은 누가 관련됩니까? 마크 코엔하고 관련됐었죠. 맞죠? 아, 정답 5번 건네 분석. 자, 니은 근접 촬영 맞고요. 인공 기발한 거 맞고요. 인공이빙 맞고요. 맞죠? 자, 니은 맞네. 정답 5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나왔죠. 그림 안 보입니다. 소용없어요. 그림 안 봐도 되죠. 이런 문제를. 10문제 10문제 다 그림 아무 소용없습니다. 누구 거다 그냥? 브레송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림 안 보여도 돼요. 이거는요. 자, 그렇다면 브레송의 특징이 아닌 거 찾는 거죠. 맞죠? 자, 동과 정의 대비 구도죠. 상하 대비 나오죠. 기하학적 구도 나오죠. 맞죠? 황금분할 나오죠. 맞지? 자, 남자와 포스톡 댄서를 대각선에 배치한 것에서 뭐가 변화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구도를 먼저 만들고 난 뒤에, 맞지? 사람 보고 오락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찰칵 찍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정답 5번이 되네요. 그림 안 봐도 됩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33번이 끝입니까?